사업은 최소한 월 이후에 시작하십시오. 재성운의 계절을 맞으니 국가 안에 돈다발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2024년인 갑진년에 1972년생인 지띠의 월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물운의 풍요와 긍정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띠는 24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72년생 임자생 지띠는 재물운이 아주 좋은데요. 이 기세를 25년까지 이어가려면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근 몇 년 중에서 2024년이 가장 길한 해입니다. 재물운도 풍족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한데요.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지띠는 24년까지 나가는 삼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갑진년에는 날삼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맞으실 겁니다. 사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재의 번돈은 평생 빠져나가지 않는다. 삼재에는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만약 벌게 된다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큰 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업종을 바꾸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직 삼재의 영향을 받은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운의 전환이 되는 시점을 잘 맞춰 변화를 꾀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수는 화를 재물로 삼는데 2024년을 걸쳐 25년 이후부터 화의 방향으로 운이 흐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부터 재물운이 계속 상승해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더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세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시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건드리셔도 안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이신 분,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각 월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진년은 지가 곡식 창고를 만나 배를 든든히 채우는 형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곡식이 재물이지만 사람에 따라 기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도와주고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인물이죠. 어쩌면 돈보다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24년이 되면 시작과 끝이 겹치게 되며 과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연락이 끊겼던 옛사람이 돌아오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오히려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요. 단순히 업종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존의 치킨집 하시던 분이 보쌈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본전은 금방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을 돈이라고 치면은요, 갑목은 나무에 불을 지피며 목생화, 토를 맞는 화생토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 준비를 하기에 딱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 2024년에는 훗날을 위해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학력을 높이시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요, 합격은 따둔 당상입니다. 다음 해에 곧장 재물을 벌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돈 걱정 없다, 기인을 놓치지 말자, 미리 공부해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하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2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서 4월, 1월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힘드실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생겨서 난감하셨을 텐데요. 허리띠를 졸라 매셨다면 2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운보다는 사업운이 더 좋기는 한데요.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 저축하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2월 이후면 모두 길합니다. 바야흐로 식상의 계절,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아주 딱 좋거든요. 이 시기에는 목기운의 영향으로 새로운 일의 시작과 더불어서 여기저기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5월에서 7월은 재성의 계절입니다. 재물운이 더욱 발복이 잘 되는데요. 재성이 흐르는 계절로 특히 재물이 들이닥치는 것은 5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월 이후면 모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절대 남의 돈을 빌리시면 안 됩니다. 남과 동업을 하는 것도 흉합니다. 모쪼록 2024년은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서 가게를 낼 수 없다면요, 그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빚을 지고 밀어붙이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과 고정수입 외에도 또 불러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이나 상여금, 투자로 얻은 부가수입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애정운도 개운이 되는데요. 남녀 구별할 것 없이 모두 길합니다. 다만 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주변 환경에 이성이 많아지니 구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여직원과 둘이 붙어 다닐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혼인 분들이야 상관없으니 마음껏 누리십시오. 8월에서 10월은 경쟁이 심해지지만 기인이 돋게 되고 임자생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든 사업이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갑진년에 갑에게 여름 8월부터 가을 10월까지는요, 직장운이 안정된 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잘만 하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는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부운이 들어옵니다. 11월, 12월은 뭐라도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따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분명히 2025년에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또 11월, 12월은 형제간, 동료간의 결속을 돈독히하여 다툼을 피하고 타인과의 배신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척, 속에서는 비수가 감춰져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러한 배신운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